강아지 랩난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미션을 하는 날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렘넌트의 여정에서 어떤 것이 렘넌트의 방법인가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찾아보아요. 오, 뭘 찾아야 되지?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미션에 대해서는 예배를 끝나고 미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미션 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송 해볼게요. 다 함께 말씀 암송해보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렘넌트들 정말 짱짱짱 짱 잘 읽었어요. 맞아요. 너무 잘 읽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영 되었다네.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들었어. 그리고 밤에 빛나는 저 달과 수많은 별들, 저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공중에 나는 새들! 새들 나와! 새 어딨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리고 또 있어.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었대. 물고기 빨리 나와. 물고기 어디 갔어? 이거 무슨 물고기지? 자,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 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물어봐. 뭐야 이거는? 이거 개구리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인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야. 나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해. 아담아, 아담아. 예, 하나님. 모든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여자를 지으셨어. 난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야. 나의 이름은 하와라고 해. 어? 이게 뭐야, 아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이것으로 말하자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넌 뱀 아니야? 하와야. 왜 나 불렀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뭐?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단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란다. 모금직스럽게 생겼네. 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자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했죠? 어떻게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길래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진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어요? 누가 속였다고? 옛뱀 곧 마귀라고 돼 있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속인 거야. 뭐라 그랬어? 아까 속일 때 뭐라 그랬어? 이거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원죄라 그래요. 자, 원죄.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무엇을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이 사실을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전 세계에.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들은요 매일 축복하세요. 매일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면 어머 지우가 일어났네. 어머 아침마다 축복하는 거야. 뭐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을 발하실 거야.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너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다.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기도처 올라오잖아요. 영상 올라오면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있도록. 또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비대면 온라인 다락방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 그 무조건 하게 해야 돼. 안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의 망대를 쌓으며 복음이 각인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여정에서 어떤 것이 렘넌트의 방법인가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보아요. 여기에 렘넌트가 길을 걷고 있네요. 이 여정 속에 무엇이 렘넌트의 방법인지 찾아볼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결단하고 길을 찾아가 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가 매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과 진주에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재앙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